안녕하십니까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또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VFC에서 출시한 STF-12라는 그 파밤이라는 샷건이에요. 이 제품은 예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, 요 근래 제 구독자분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, 또 한 총 3분 정도가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글들이 좀 올라왔어요. 자기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내구성이나 뭐 CO2 버전이 밖에 못 구하는데 내구성이 얼마나 받쳐줄지, 또는 이 제품의 사격에 대한 영상이 좀 보고 싶다 라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집에 보관 중이던 이 제품을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.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테스트 격발 한번 해보고 나서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그 계기, 그리고 지금까지 보관을 한 주기,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놈의 딱꾹질이, 제 영상을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 딱꾹질이 3일째 하고 있어요. 미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딸꾹질하는 영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건데 절대 같은 날 찍은 게 아닙니다. 옷을 똑같을 거야. 아마 이 후드티 안에 이 티는 계속 갈아입었는데, 이 후드는 제가 지금 운동할 때, 여기 사격 잡아서 운동할 때 입다 보니까 한 3일째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입는데, 아무래도 그거는 좀 양해 구하시고요. 저 새끼는 옷도 안 갈아입는다, 3일째 하루만에 영상을 막 찍어낸다, 이런 건 아닙니다. 영상은 한 3일 정도에 거쳐서 나눠서 찍었습니다. 아무튼 테스트 격발을 해볼 거고, 가스는 보통 저는 요 가스를 씁니다. 요 제품을 쓸 때. 그리고 쉘은 지금 이 VFC에서 나온 이 정품 쉘, 그리고 제가 별도로 구매한 쉘 요 3개를 쓸 겁니다. 이 30발짜리 들어가는 쉘인데, 사실 쉘도 문제가 많아요. 이거는 일단 사격을 한 뒤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사격을 시작을 할 거고, 대략적으로 사격하는 거리는 제가 한번 걸어갔다 오겠습니다.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. 제 보폭 기준으로 13걸음 정도 됩니다. 10m가 좀 넘겠죠. 일단 제가 준비한 쉘을 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. 하하. 일단 사격을 했고,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그거 저기 3년 전에 대만 갔을 때 사가온 건데요. 오늘 저기 누가 좀 사격 그거 해달라 해가지고. 자, 일단 사격을 했고, 대충 탄 궤적을 한번 보실게요. 예, 이런 식으로 궤적이 지금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. 조금 더 가깝게. 예, 한 요 정도 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번 더 쌓아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테스트샷 해보겠습니다. 탄이 안 나가네, 탄이. 쉘을 교체했습니다. 다시 한번. 다 써온 것 같네요. 자, 쉘에 탄을 좀 더 채워왔고 조금 더 쌓아보도록 할게요. 모두 다 삽입했습니다.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한번 해 보실게요. 거의 뒤에서 온 것들은 탄이 조금 많이 쳐졌어요, 밑으로. 예, 요렇게, 요렇게 해서 대충 그리면은 한 요 정도. 이게 처음 쐈었던 것들은 한 요 정도. 근데 요번에 뒤에서 쐈던 것들은 조금 작동 물량도 좀 있긴 한데. 이런 식으로 밑에도 있네. 이런 식으로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앙에도 많이 맞았네. 예. 그래서 한번 저기 앵글을 돌려서 마무리를 인사를 한번 앵글을 돌려서 마무리 얘기를 한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 일단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요 위쪽에 있는 그 피카트니 레일 이 부분은 분리가 됩니다. 요 앞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. 요것도 요 뒤쪽에 있는 나사를 풀게 되면은 요렇게 빠지게 되고 이게 요렇게 빠져요. 요렇게 빠져서 얘가 제 기억으로 요렇게 분리가 되는 구조예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 쓰셔도 여기에 가늠쇠 가늠자, 이 글록 스타일의 가늠쇠 가늠자가 여기 달려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 재밌는 이런 실총과 비슷한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또 안 들어갔어요. 조립을 할 때는 역으로 꽂고 조여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, 리어 사이트도 이게 그 리어 사이트 쪽에서 상하 좌우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.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0점 잡는 것도 무리가 없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 스톡이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격도 가능합니다. 사격도 가능하고 펼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니까 탄창 이 쉘이 빠지게 돼요. 이게 탄창 그 카트리지가 빠져서 탄창이 아니고 요 가스 카트리지가 빠져요. 그리고 요 밑에 닛불이 달려 있는데 이 닛불에 그 HPA 닛불을 장착하게 되면 HPA로 사격도 가능해요. 가능하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. 기본적인 각인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. 근데 좋은 점은 있느냐? 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은 제품이에요. 첫 번째가 이 쉘. 정품 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쉘이 안 빠집니다. 한번 꽂게 되면은. 그래서 쉘을 꼽았을 때에 이 일자 드라이버를 누른 상태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쉘을 이렇게 눌러서 빼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. 이거는 VFC에 있는 정품 쉘도 마찬가지고 마루이 쉘도 마찬가지고 뭐 시마 쉘 아니면은 제가 별도로 구입했던 여러 가지 쉘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.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 쉘 뒷부분을 이 튀어나온 이 뒷부분을 갈아야 됩니다. 갈아야 되든지 이 안에 내부를 갈아야 되는데 쉘을 가는 게 좋겠죠. 총을 가는 것보다 뭐 그거 그리고 급탄 문제. 이 정품 조치라 급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두께 때문에 쉘이 수평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안 되고 딸깍 걸려야 되는데 이게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비틀어져서 걸리게 되면 이 탄이 공급이 안 돼요. 조금 전에 제 사격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탄이 안 나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들. 그리고 이 제품이 호법이 없어요. 그래서 고정 호법을 사용하는데 조금 약한 가스, 제가 오늘 썼던 퍼프디노 그린 가스를 쓰게 되면은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한 탄창, 쉘 한 개, 30발, 두 개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세 번째 쉘부터는 끝단에서 탄이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가스의 카트리지가 작아서 오는 이 소모량이 작아서 한 카트리지 정도 쓰면은 탄이 처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그것 외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 일단 그게 작동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제품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절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.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계기는 조금 길어요. 2016년도에 대만 그 후아쇼를 갔다가 2016년도 겨울이었죠. 겨울에 대만 MOA 쇼를 한다는 걸 이래로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대만 VFC 부스에서 이 제품, 시제품을 처음 봤습니다. 봤는데 출시는 안 했더라고요. 그 당시에는 CO2 버전만 나왔었어요. 이 가스 버전이 없어요. 저는 그래서 CO2 버전보다는 가스 버전 사고 싶다.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 예정이니까 내년에 대만 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길래 그 다음 해 갔죠. 또 대만에 갔는데 역시나 출시를 안 했었어요. 근데 그 다음 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죠. 2019년도에 대만을 갔는데 19년도 12월에 대만 MOA 쇼, 샴의 MOA 쇼를 갔는데 그날 그 VFC 매장,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VFC 매장을 먼저 들렀는데 VFC 공식 그 펜타곤 서비스 센터에 VFC 부스가 있습니다. 매장이 있고 거기서 갔더니 드디어 올해 팔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자마자 구입을 한 총입니다. 구입을 했고 그때 이후로 이게 3년간 벽에만 걸려 있었어요.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쓴 카트리지보다 오늘 테스트한다고 쓴 카트리지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. 오늘 오다가 또 기스가 난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예 그렇고 실제로 세 발, 여섯 발 조절은 요 안에서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섯 발씩 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섯 발씩 쏘고 또 이게 퍼지지가 않아요. 탄이 퍼지지가 않고 거의 여섯 발이 일직선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타켓 거의 손바닥 정도에 다 꽂힌다고 했죠. 손바닥 정도에.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에 사용하기에도 급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에 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출시되지 1년 만에 1년도 안 됐죠. 거의 단종되다시피 하고 재생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전에 한번 VFC 매장에 이거 부품 구할 수 있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줄 수 있는데 추가 생산 계획은 없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올해 대만 또 MOA 쇼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가게 되면은 요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더 드려보고 실제로 대만 VFC 서비스 센터 공식 서비스 센터 이 제품이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거기 매장에 이 물건이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면은 구독자 세 분께서 이 제품의 뭐 사격 영상이라든지 간단한 이런 이야기거리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